정말 좋은 신제품 또 하나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. 자, 바로 매운 숙주 볶음 소스. 볶음 요리에 너무너무 간편하게, 너무너무 쉽게 숙주 볶음 소스 어떻게 만들어요? 어떻게 만들까요? 너무 많은 문의를 하시는데 이 고민거리를 저희가 딱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간장과 여러분들이 모르는 시즈닝 가득 담아가지고 여기에 딱 다 넣어버렸습니다. 감칠맛 마케도지상입니다. 이 감칠맛 잊을 수가 없어요. 제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. 대박 감칠맛을 또 쏙쏙 집어넣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. 차돌박이 숙주 볶음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제가 맛도 보고 소개해 보고 시식평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극딘데요. 저희가 또 새로운 것도 하나를 만들었어요. 어디서? SID 선인에서 또 저 선물을 또 줬어요. 선물을 살짝 한번 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재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. 네, 전해드리고 싶은데요. 불향도 입히고 숙주볶음에 간단하게 소스 하나만 딱 넣어가지고 만들어낸 차돌박이 숙주볶음. 와, 잘 만들었다. 와, 좋아. 숙주가 살아있고 향이 너무 좋아. 아까 되게 얘기했죠. 감칠맛도 굉장히 잘 올라와요. 감칠맛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와, 술을 부르겠다. 술을 부르겠어. 딱 좋아. 간장이 어우러지는 소스라서 약간 달달함도 계속 올라옵니다. 달달하고 감칠맛 강하고 향 너무 좋고. 그런데 뭐니? 제가 아까 얘기했죠. 이 숙주볶음을 먹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어. 우리 SID 선인에서 또 대단한 걸 또 만들었어요.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고급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을 위한 사이드 음료. 자, 좋습니다. 오우, 이야, 참 예쁘지 않아요? 우리 80년, 90년대의 그 약간 그런 갬성들을 약간 자극시키는 사이다! 수박! 멜론! 복숭아! 자,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가득 품은 그런 사이다 3종! 마케도지상의 우리 간판 또 디자이너가 너무 예쁘게 만 야, 이거 진짜 복숭아부터 제가 오우, 소리 봐라 그냥 오우. 자, 오! 오! 복숭아의 그 과즙, 약간, 복숭아가 들어갔나요? 아, 네. 그리고 향이 너무 진해. 갬성하면 뭡니까? 빨대죠. 거시기 주세요. 와! 야,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? 우리 그거 생각나는데? 메로나? 과즙이 그 약간 느낌이 너무 진해서 그냥 과일을 씹어먹는 듯한 느낌이 나요. 시 없는 수박 사이다. 너무 맛있다. 웃어주세요. 네. 제가 이걸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콜라 사이다 너무 손에 빠졌어요. 푸드코트, 패스트푸드, 샌드위치, 베이커리, 주점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호프 뭐 이런 데서도 그냥 일반적인 사이드 음료를 팔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 드셔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최 팀장 오늘 신제품을 소개해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한번 신제품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.